아, 더 마시면 돼, 더 마시면 돼. 그거 페트병 소주야? 동네 병소주를 안 팔아. 그래서 술은 뭐 사왔어? 아, 이거는 저번에 사온 거 그냥 남은 거 마시고 있는데, 블룸은 샀죠. 뭐라고? 오늘은 모델로 사왔어, 모델로. It's cheap. 모델로가, 잠깐, 모델로가 맥주야? 맥주? 맥주.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뚱뚱한 거? 뚱뚱한 거. 근데 캔으로 사왔어, 버리기 쉽게. 그냥 저렴한 맥주야? It's like, 이게 몇 도야? 잘 모르겠는데 한 5도 되지 않을까? 4도? 5도? 6도? 이거 멕시코 술이네. 멕시코 술. 그래서 타코집 같은 데 가면 있어. 어, 처음 봐. 괜찮아. 그냥 싸고 맛있어. 아, 그러면 코로나 대신에 모델로 사는 거구나. 코로나 대신 모델로. 어, 4.5도. 4.5. 귀엽네. 이것도 그렇게 안 높지 않아? 이것도 한 5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5.4도밖에 안 돼. 그게 블루문인가? 술을 못 마시잖아. 왜 웃는 거지? 아니야, 내가 아는 너는 잘 마시니까. 내가 언제 형의 반만큼 따라간 적이라도 있나? 아니야, 너잘 마셔. 근데 너가 잘 마시는 걸너 자신이 모르는 것 같아. 가족 중에 잘 마시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냥 나도 우리 가족 중에 잘 마시는 사람 없어. 에이, 형 할머니. 아, 외할머니는, 근데, she's, 근데 그건, 외할머니는 4분의 1이잖아. 그치, 그치. 아, 우리 외할아버지가 잘 드셨다. 아, 우리 외할아버지. 아버지. 아, 잠깐만. 이제 강재우의 유튜브 채널은 어떤 컨셉을 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럼 오늘 술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나 해볼까? 그냥 무슨 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 상태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술을 이렇게 먹는 게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되게 잘 얘기해 주는 것 같거든. 시간만 나면 술을 마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사람들이랑 눈을 보고 나는 그 사람들이랑 그냥 피지컬리 짠을 하고 대화를 했을 때 앞에서 밖에 나오는 그 리액션이 있잖아. 그게 내 눈으로 다볼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중간 단계가 없다 보니까 나는 왜 사람들이랑 술 마시는 게 이렇게 소중한가를 좀 느끼고 있어, 지금.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거든. 그치. 이렇게 만나서 눈 보고 짠하고 이렇게 막 건배사하고 막 그러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였더라고, 술자리에서. 직접 그러다 눈 보고 보니까 이야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딱한달 됐어. 한달 됐어. 집에서 안 나간 지. 한 달? 그러다 보니까 그리워. 그리워 사람들이. 그립지. 밖에 나가는 게 그리운 게 아니라 사람이랑 눈 보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그 눈을 보는 게 너무 그리운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10년 전이라고 해도 패탐이 없었고, 뭐 지금은 이제 카메라가 잘 되고 인터넷이 좋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소식이나 그 사람의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지. 맞지.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또 배웠어. 뭘 또 얼마나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서 술 마시는 자리가 중요한 거고 소중한 건지. 예전에는 그냥 귀찮다 막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 형, 근데 주제 바꿔도 되지? Yep. 언제나 바꿔도 돼. 주제는 바꿔도 돼. 근데 뭔가 이게 지금 내 채널에 올라가는 다 여섯 번째 영상이 될 거잖아. 어 아니구나. 다섯. 얍. 어 여섯 번째 영상이네. 여섯 번. 네 번째. 첫 번째 건 내가 카운트를 안 할 거야. 왜? 그것도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 그거 약간 인트로. 그거 인트로잖아. 인트로. 어 근데 그게 인트로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 유펜 공대남 이 아이덴티티로 밀고 나갈 생각이었잖아. 그 audience, 그 niche audience를 약간 한국의 유학 생활에 관심 있고 막 미국 생활이 궁금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채널이었는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유학 9년차지만 난 평생 동안 되게 그래도 비교적 편안하게 살아왔잖아. 막 가족도 되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고 막 친구들이랑 딱히 큰 다툼도 없이 그냥 되게 평탄하게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오고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서 내가 애드할 인사이트가 그렇게 엄청 많지 않다는 거를 좀 깨닫고, 내 진짜 흥미는 그쪽이 아니잖아. 나는 막 나중에 대학 입시 막 강사가 될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모르는 거지만 아니 그런 것보다는 약간 내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지금 상황에서 학업도 중요하지만 약간 그 이외에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것들, 근데 창의성도 뭘 말하려는 거지? 나 지금 공대를 다니면서 계속 이과 쪽으로만 하니까 약간 창의성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음악하고 패션하고 이런 것들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은데, 모르겠어. 좋은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어. 이름 바꾼 거 자체도. 이름을 바꿨어? 내가 다시 좀 들어볼게. 채널 이름 바꿨잖아 방금. Oh, did you? Yeah. You told me to. Oh, yeah. 야, 이게 훨씬 깔끔해. 근데 나도 사실은 내가 막 유펜 공대남 이 이름에 애착이 있다기보다는, 나는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약간 그래도 한국에서,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학업이 꽤 중요하고 학력이 꽤 중요하고 약간 엄청 많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내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솔직히 막 근본 막 획기적으로 다른 거는 내가 지금 이 학교에 다니고 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로 정했었는데, 근데 나는 솔직히 그냥 내 이름을 쓰는 게 좋거든. 그래, 잘했어. 내 이름을 쓰는 게 좋은데 클릭을 안 하잖아. Who the f*** is J.U.K? Like,
No one's gonna click on that shit. 그래서 지금 I'm having second thoughts. 근데 모르겠어. 앞으로 길게 생각하면은 이게 맞는 결정인 것 같기도 하고. 채널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뭐 내가 이때까지 하던 콘텐츠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약간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매 게시물마다 약간 다른 걸 배움 편집 과정 중에 다른 걸 배우면서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첫 비디오는 내가 진짜 생전 처음 해본 편집이니까 컷 편집하고 음악에 싱크 맞추는 거 약간 이런 것만 했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음악에 싱크도 안 맞췄다. 그냥 음악만 넣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배속 감기랑 음악에 싱크 맞춰서 컷 편집하고 타이틀도 넣고. 근데 너무 잘했던데? 아, 너무 잘했다. 저를 잘했어. 예, 진짜. 예. 아니 그러니까 나도 많이 본 사람으로서 그 영상의 편집감을 봤을 때 그 뭐라 그러지? 아, 얘가 요 한마디 끝내고 끊겠다라는 게 느껴지면은 잘한 거 같잖아. 아, 진짜로? 근데 끊어, 너가. that means 그래서, so much.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보게 돼. 근데 아마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해준 그 편집감은 내가 교육된 거야. 그치. 아, 요 정도의 위치에서 끊어주겠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딱 봤을 때 와 잘했네 이렇게 되는 거지. 몰라, 그게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보기에는 너무 편하게 봤어.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이번에 음악 수업을 하나 듣거든. 음악 부전공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되게 자주 얘기하는 게 being socialized as a listener. With what? 그래서 as a listener. 그러니까 약간 어떤 특정한 음악을 들으면은 어떤 기분을 느끼도록 이제 사회에서부터 약간 주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전통적으로 되게 동양적인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막 parallel fifths 이런 거를 해서 막 따나나나나나나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딱 들으면은 아 이런 음악이겠다. 아니면 영화를 볼 때 이런 웅장한 음악이나 약간 복선. 복선. 그치 그런 긴박한 아 그 복선이 깔아지기 위해서 이런 socialized context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복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주입 으로 인한 이런 감정들을 관객이 느낄 수 있어야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라서 진짜 문화적 상품들은 그게 되게 큰 것 같아. 약간 비디오를 보더라도 아 이 비디오는 이런 포맷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진짜 그거에 들어맞으면 더 편안함을 느끼고. 약간 음악도 있어서 약간 First course, 막 bridge course 이렇게 하면은 되게 보편적인 팝 그 스트럭처잖아. 그래서 그걸 들으면 아 이건 팝 음악이구나. 이건 들으면은 정말 신나게 놀 수 있겠구나. 막 이런 느낌으로 사회적 상품들은 되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또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이런 미디어 시장에서 성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갖춰진 틀에 맞춰서 이제 상품들을 내놔야 되잖아. 근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내 창의력과 그 보편성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게 되게 큰 고민인 것 같아. 방금 말한 거 다 녹음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맙소사 진짜.
어떻게 되지래? 야, 우리 어떻게 해? 아니, 그 저기 잭을 꽂잖아. 아니, 그 파워가 꺼지는 게 아니라 카메라,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맥시멈 그 리코딩 타임이 있는 거 같아. 근데 문제가 지금 내가 그 맥시멈 리코딩 타임을 몰라. 그래가지고 아, 그게 몇 분인지 몰라? 그게 몇 분인지 모르는 거야? 몇 분인지도 모르고 지금 카메라가 나를 향해서 있잖아. 그래가지고 화면이 안 보여. 근데 어떻게 알아? 그게 끝났는지? 아, 그냥 감으로 아 지금쯤 끝나지 않았을까 해서 보면 끝나 있어 항상. 아, 그럼 재보자. 재보자. 재볼까? 한 1분 얼마, 정도 전에 얼마나... 했거든? 그러면 한 10분 있다가 메모리 봐볼까? 카드에 문제는 안 거야? 메모리 카드에 문제는 아니야. 그러면은 혹시 옵션에 이렇게 오랫동안 틀어놓았을 때 몇 분 되면은 자동으로 셧다운 되게 하라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네, 내가 찾아봤는데 없는 거 같아. 약간 카메라 따라서 맥시멈 리코딩 타임이 있거든. 그게 너무 막 발열도 맞고 막 파일 용량 너무 커지는 것도 막으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사실 나는 애초에 카메라가 없고 친구 카메라 쓰는 거라서 나 태어나서 카메라도 처음 써봐 거의. 지금 컷하고 다시 할까? 컷하고 다시 할까? 컷하고 잠깐만. 아니야, 일단은 봐봐. 돌아가고 있어. 뭘 컷해? 근데 어차피 지금 나 이 비디오 컨셉 자체가 나는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약간 일 끝나고 밤에 맥주 한잔 하는 기분. 그냥 그 기분으로 약간 그 기분으로 편집할 거지. 그치, 약간 노파이 음악 깔고 약간 지금 조명도 되게 어둑어둑하고 요런 거 약간 썸네일로 하고 요런 거. 잠깐, 이거 녹음이 됐는지 모르니까 채널 얘기를 다시 해야 되나? 약간 이 영상도 이제 채널 이름 바꾸고 약간 인트로 영상격인데. 한번 찍은 거를 너가 봐봐. 어느 정도의 볼륨으로 잘 녹화가 되었는지. 아, 근데 볼륨은 상관없는 게 지금 마이크로 녹음하고 있어서. 아, 오케이. 그건 나중에 싱크만 맞추면 돼. 아, 그래? 오케이. 싱크만 맞추면 돼? 그래, 다시 얘기해야 되나? 아니야, 다시 얘기할 필요. 또 다른 토픽을 얘기하면 되지. 아, 내가 지금 그냥 카메라에다가 얘기를 할게. 이때까지 제 채널이 유학생활 학업 펜이라는 학교에서 다니는 일상을 그려왔다면 지금도 그 맞다면? 같은 지금도 그 콘텐츠를 계속 할 거긴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다이어리는 계속 될 거지만 앞으로 다른 장르의 콘텐츠들도 할 예정이라고 구독자들한테 말하고 싶네. 그래, 음악도 있을 그래. 거고 구독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지금 구독자들이 지금 엄마 아빠랑 지금 친한 친구들이랑 근데 꽤나 많아. 그 정도면 많은 거 아닌가? 90명도 안 될걸 지금? 근데 물론 구독해준 사람 한 분 한 분 다 너무 고맙긴 한데 아직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관중을 지금 두고 있는 것 같진 않고 갖고 있진 않다? 그치. 그게 나쁜 건 아닌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잖아 시작한지. 일단 그 뭐지? 저거
그 해시태그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 지금 강제우라고 쳤더니 나오긴 나와 너가. 근데 엄청 나중에 나오지. 아니야, 바로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형 섭스크라이브 해서 바로 나오는 거 안 했나? 지금 섭스크라이브 내가 100번째 섭스크라이브 할 거라 그랬잖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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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내가 말해줄게. 내가 문자 보내줄게. 99 되면. 존 레전드를 만났습니다. 아 신승혁, 신승혁 레전드네요. 승혁이 형 아나? 모르나? 몰라. 되게 친한 친구야. 그래서 커멘트가 알았어. 지금 약간 가짜 계정하고 친구들? 가족들이 끝이긴 한데 계속 하다 보면은 Hey, who the fuck is Tim? Who? Tim. Tim who? T-E-M 는 막 17만인데? 구독자가? 근데 내 비디오에 라이크를 아니 코멘트를 했어. He said keep it up. 아 그게 그 가짜 계정인 것 같아. 나 블락했거든 이미. 야 가짜 계정인데 어떻게 17만이 돼 구독자가? 근데 걔가 비디오가 없잖아. 그러니까 없네? 어 그래서 그냥 가짜 계정이야. 아,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They're just trying 그 내가 레딧 그 피드에 봤는데 그 막 아니야? 비디오는 없는데 구독자는 엄청 많은 가짜 계정들이 그 스몰 유튜버들한테 스몰 유튜버 계정을 빼앗는 거지. 해킹을 해서. 네. 그래서 일단 블락은 했고. 어? 재욱이야 외할머니다. 잘 보았다. 건강하고 잘 쓰는 외할머니? 와우. 그니까. 나이스. 엄마가 보내드렸대. 와 외할머니. 와우. 짠 짠 짠 짠 짠 짠. 아 짠하라고 씨. 아 짠했어 형. 알았어 미안해. 괜찮아. 미안해. 형. 아, 우와. 나 아까 전에 한 병 마신다 그랬지. 아니 그런 말 안 했어. 아 그래. 마음의 소리였나? 어? 마음의 소리였나? 근데 지금 이미 두 병을 다 마셨어. 한 잔만 마시겠다고 너가 생각한 거지. 그런가 봐. 어디까지 얘기했죠? 재우 씨. 채널 이름? 아닌가? 채널 이름? 채널 이름 바꾼 것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토픽을 얘기하고 있었어. 할머니랑 비디오 아 가족 가족 얘기하고 있었어. 아닌가? 가족 얘기는 아니고 가족이... 그냥 형 가족 얘기. 형 형 외할머니 얘기. 아 오케이 내가 미안하다. 아니 뭐가 미안해. 내가 얘기하고서 무슨 얘기한 줄 모르겠다. 아니 형이 12시부터 술을 페트병 소주를 마시니까 그렇죠. 아니 왜 안 돼? 아니 안 되는 건 아니지. 마시고 싶으면 마셔야지. 안 되는 건 아니지. 어 마시는 건데. 그치. 어차피 밖에서 이거를 몰라가. 지금 시청자가 누구를 위한 컨텐츠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게, 약간 지금 살짝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해. 약간 채널 이름을 바꾸면서. 잃어버렸지. 그러면은 우리 그냥 일단은 그 대중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자. 나이 다 떠나서, 성별 다 떠나서, 내셔널리티 다 떠나서. 그냥 전 세계인. 그냥 제너럴한 휴먼이라고 생각하고. 허. 그러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 어? 그렇게 그 타겟 관중을 그렇게 정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 유튜브 세계에서? 충분히 살아남아. 그래. 살아남아. 걱정하지 마. 아, 걱정하지 마.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짠. 아니, 나 술이 없어요, 지금. 아니, 사 때문에 아까 아래 갔었어? 아래 내려가야 돼. 아니, 지금 아 우리 집이 아, 술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오케이. 아니, 우리 집이 진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계단이 너무 가파라. 너무 힘들어 요즘. 아니 그리고 가파르고 좁거든.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 슬리퍼 옛날 신고... 건물이구나. 옛날 건물이야. 옛날 건물, 완전 옛날 건물. 그래가지고 슬리퍼 신고 내려가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 6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술 먹고. 아니 맨정신에 그냥 쓰레빠가 걸려가지고. 와. 조심조심 다녀야지. 근데 술 먹고 그 좁은 계단 올라가면은 진짜 힘들지. 그치. 그래서 요즘 술을 많이 안 마셔. 근데 요즘은 안 마시지만 일단. 그치. 예전에 뭐가 몇 학년이지? 지금 3학년. 3학년이면은 진짜 빡셀 때다. 그러니까 노는 게. 잘 모르겠어. 나 약간 지금 나 1, 2학년 때 너무 학점을 똥을 싸놔가지고 지금. 아, 1, 2학년 때 놀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까지 되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1, 2학년 때 너무 놀았기 때문에. 더 놀아도 돼. 근데 밥은 먹고 살아야지. 지금 상황에서 나를 받아줄 회사가 없어. 아니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 찾아보면. 근데 모르겠어. 항상 유학생이면은 고민되는 거 있잖아.